기타 작업에 외부 데이터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데이터는 기타 작업에 외부 데이터라고 작성된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실 겁니다. 출제 유형 예제서는 이제 엑셀 실행하셔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파트 1에 db.txt라고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구분기호 탭을 이용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이얼은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이얼의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겠다. 또 하나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의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시 그 db.txt 파일을 제가 메모장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갔더니 사업명부터 평가까지 입력이 되어 있고 사업명 다음에 나이를 입력할 때 구분기호를 문제에서 탭이라고 되어 있나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엑셀 파일에다가 동일한 내용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A3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엑셀 화면에 돌아가서요. 예제 정답 시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제 시트에 A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예제 파일은 로컬 디스크 5A 폴더에 설치된 파트 1에 가시면 DB라고 저장된 파일이 있고요.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3단계 중 1단계에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한번 하시고요. 문제에서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탭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또 하나 나이얼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이를 선택하시고요. 나이얼은 가져오지 않음 건너뜀 하면 그러니까 사업명 1차 연수부터 평가까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고요.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사업명부터 평가까지 표시가 돼서 엑셀 화면에 메모장에 작성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문제에서 나이를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했으니까 나이는 이렇게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보셨습니다.